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건빵? 이거 건프레이크. 사실 아까 별다방에서 그샷 그린티 라떼에다가 그 카스테라 먹고 왔는데도 거기 그건 이제 나는 그 내가 상품권을 받았으니까 내가 먹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비맛고 와가지고 씹고 와서 바로 이거 건빵도 다시 먹고 있어요. 오늘은 건프레이크 해먹을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유를 들고 왔고요. 네, 채팅방에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시고. 원래는 이거 건프레이크를 그좀 우유가 잘 스며들게 좀 깨서 먹어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이니만큼 제가 그냥 좀 여기서 터지게 뭐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까도록 하겠어요. 이게 요 안이 좀그 비닐 포장, 약간 비닐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비닐 더하기 종이에요. 그래서 찢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 관계로 전 그냥 가위를 쓰도록 하겠어요. 왼손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냥 오른손잡이인 저는 그냥 오른손으로 자르도록 하겠어요. 그쵸? 이게 진공 포장이 조금 이게 진공 포장이 제일 그 심해 보이는 과자는요, 감자 스낵들, 특히 감자 칩 스낵들이 진공 포장 비율이 그 제일 심하고요. 자, 어쨌든 뭐 깔끔하게 갈랐고. 여기 뭐, 이 건빵에는 안에 방습제는 없어요. 방습제는 없는데, 별사탕을 일단 좀 빼내고. 원래가 별사탕은 근데 좀 터트려야 되지 않나? 그, 별사탕을 좀 빠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것도 좀 소리가 크게 날 테니까, 그냥. 원래는 별사탕을 이게 갈아서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건빵 하나씩 부러뜨리라고요? 여러분, 요 안에 건빵이 몇십 개가 있는지 아시고 건빵을 부러뜨리자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저께 그 조리퐁 먹었듯이 그냥 좀 이거는 건빵은 부피가 크니까 좀그 조리퐁하고는 달리 좀 나눠서 넣을게요. 좀 나눠서 먹기 위해서 한 반만 넣어봤어요. 반만 넣어봤고, 건빵 한번 그냥 먹었다가 아니라서요. 일단 넣어보고요. 일단 한 이쯤만 넣고, 이거를요, 좀 물에 그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물에 스며들게 해가지고 좀 여기서 한번 한 입을 좀 안에까지 스며드는 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씩 그 조각 낼순 없는 노릇이고. 군대면 이해하거든요? 아, 코팅이 돼서 느려. 하여간,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PC 우측 하단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니, 이게, 아래는 괜찮은데 위에가 코팅이 돼 있어요. 이게 한번 딱딱딱딱 때려보면 좀 약간 둔탁한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진 않는데요? 한번 때려보니까,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뭐, 흡수되는 속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별사탕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사탕은요, 테스트 삼아서 한번 요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긴 할게요. 언제 녹을지 모르겠는데, 언제 녹는지 한번 이게 숟가락에 계속 터치가 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냥 별사탕은 중간중간 하나씩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게 은근히 별사탕보다 이게 건빵이 더 빨리 녹는 것 같은데요? 이게 건빵이 그 윗면 말고요. 이 아랫면 때문에 이 아랫면 때문에 좀 뭐냐 아랫면 때문에 그좀 빨리 녹아요. 이게 윗면하고 아랫면하고 그 약간 그 혀나 그 입천장으로 느끼는 그 촉감이 달라. 아 버퍼? 좀 버퍼가 올걸 같기도 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아프리카 TV 스튜디오에도 그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이제 버퍼가 너무 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웹캠이 그냥 녹화하면 괜찮은데 이게 스트리밍하면 좀 버벅거려가지고 지금 별도의 카메라로 이 먹방은 녹화를 따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좀뭐 제가 시선이 좀 계속 그 채팅창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점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좀뭐 영상 소리만 나와요? 쥐떼님 못난이 왜 버퍼가 걸리지? 어쨌거나 잠깐만 그러면 한번 아쉽다 캡처할 거 풀렸네 글쎄요 한번 내거 한번 확인이나 해봐야지 열리긴 하는데? 열리기는 해. 뭐냐. 지금 내가 그 플레이어로 하나 더 열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플레이어로 한번더 열어보니까, 그럼 채팅창이 하나 또 뜨잖아요. 그래, 나 이제 매니저 되는데, 딱히, 됐어. 테스트 끝? 테스트 끝. 어쨌든 원래 그래요. 그 다른 프로그램이나 그 다른 단말기로 접속하면요. 원래 BJ는 매니저 그 권한 줘요. 그래서 원래 그 캠코더 갖다가 그 야외 방송할 때그 캠코더 야외 방송할 때그 있잖아요. 그 캠코더 야외 방송할 때그 매니저 권한 주거든요. 그 BJ가 채팅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바일로 들어가면 그 매니저를 준단 말이에요. 솔직히 구매해보고 싶은데 책임감이 아니 뭐 사실 좀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사실 이제 아직은 우리가 뭐 채팅방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어가지고 원래는 딱히 그렇게 매니저가 뭐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배님처럼 그 부배님도 그 매니저 없이 방송하신다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그 뭐냐 매니저 없이 수천 명이 보는 대도님은 진짜 대단한 거고 그 뭐냐 사실 그 이제 우리 방에 이제 고매가 이제 한분 있지만 아무래도 그냥 이제 일단은 처음에 오프라인으로 저를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연찮게 또 팬가입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처음 일단 매니저 중에 그래도 아는 사람은 좀 있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뭐 매니저가 있긴 한데 매니저 확장 그래서 어떤 방은요 이제 매니저들도 이제 너무 오래 하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뭐 매니저들의 그뭐 기한을 뭐 정해놓고 뭐 하기도 하고 뭐 룰은 다 BJ들 따라 뭐 다르겠죠. 아니면 이제 최고기님 같은 경우는요 그 부인인 육개님님이 매니저 고정 매니저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메인 이유는 같이 사니까. 부인이 매니저를 모셔. 그래가지고 네 그렇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따로 편집자가 없어요. 그두 분이서 그냥 제작하고 편집하고 하는 거고 고기님 생방송도 하시는 거니까 뭐 그런 시스템도 있고 대도님은 편집자가 따로 있지만 매니저는 없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리고 이제 좀 편집자를 많이 돌리는 BJ분들은 그 이제 매니저를 뭐 채팅방 관리 매니저 그리고 편집자 매니저를 따로 두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그거잖아. 이제 채팅방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뭐 직원이 아니잖아요. 채팅방 매니저들은 편집자는 거의 직원이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편집자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수익에 따라서 뭐 인센티브 제도로 뭐 이제 받는 거니까 뭐 그렇다 쳐도 아우디님도 어서 오시고요. 근데 이제 진짜 이 채팅방 매니저를 고정으로 한다는 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죠. 물론 이제 BJ분들이 좀 매니저들 챙겨주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인데 그래서 사실 채팅방 매니저를 너무 많이 두기도 어려운 거예요. 녹방을 트시면 제가 쉬는 날엔 24시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저는 녹방을 틀 PC가 없어요. 녹방을 틀려면 PC를 24시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PC를 24시간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스트리밍 생방송은 노트북으로 틀고 있고 또 일에 따라서 노트북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틀 수가 없지. 어떤 분은 녹방을 그러니까 녹방 트는 PC가 따로 있대요. 그 왜냐면 PC가 너무 과부하가 되니까 너무 오래 그 켜놓으면 수명이 좀 짧아지긴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PC를 뭐 수시로 그 갈아끼울 그런 돈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녹방 트는 분도 보니까 그 녹방도 그 수천 명이 보는 녹방이 있고 진짜 녹방 틀어도 시청자가 안 들어오는 녹방이 있어요. 그래서 딱히 실효성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녹방 틀면 그 채팅을 오픈해놓는 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되게 녹방들은 BJ가 챙겨볼 수, 그 채팅방을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니저들도 쉬어야지. 그래서 녹방의 경우는 그냥 채팅을 얼려놓더라. 아니요, 그래서 이게 녹방이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파비들은 그한 달에 15일 40시간 이상은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뭐냐, 그래서 녹방 트는 거잖아요. 파비들은. 물론 파비들 중에서도 녹방 안 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네, 아스나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처럼 이제 거의 매일 하는 사람들은 굳이 뭐 녹방을 안 해도 되긴 하죠. 근데 아프리카 TV가요, 신인 BJ의 기준이 두 가지더라고요. 뭐냐, 아프리카 TV 이번에 그 랭킹이 좀 개편이 됐는데, 그 신인 BJ 전용 랭킹이 따로 있대요. 그 신인 전용 랭킹은 문제는 누적 방송 500시간 미만까지만 그 신인 순위에 그 따로 들어갈 수가 있고, 신인 순위에서 나는 빠져요. 그래서 난 지금 누적 시간이 1000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방송 거의 뭐 1년 반 했는데 500시간 당연히 넘었겠죠. 그리고 아, 지식 테이너가 뭐냐고요? 그 지식 더하기 엔터, 그러니까 지식 컨텐츠 더하기 엔터테이너. 나는 합성어예요. 그리고 뭐 그런 무슨 테이너, 무슨 테이너의 합성어를 쓰는 분들은 좀 분야별로 있어요. 분야별로 있는데 지식 테이너라고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분야별로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땡큐 테이너라고 있어요. 그 하도 그 뭐냐, 감사일기로 뭐 인생 성공을 했다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땡큐 파워라는 책까지 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닉네임을 땡큐 테이너로 쓰세요. 직접 본 적도 있어요. 난 직접 몇번 뵀어. 아는 사이야. 그분은 그래서 땡큐 파워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 뭐그 전국 뭐각그 교육 프로그램 막 이런 거 다니고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기 뭐 전하느라 강연을 다니는 거죠. 원래 시작은 그냥 감사 일기였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막 진짜 하루 24시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거기서 감사의 요소를 찾는 것도 사실 그것도 강박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 뭐 악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나는 뭐 어떻게든 뭐 매사에는 감사는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매일 하긴 너무 나도 이제 버거우니까 대신에 나는 그냥 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뭐 그런 정도 하는 거죠. 아, 그 스타라는 게 연예계 쪽인가요? 게임인가요? 게임 쪽이 조금 더 가깝죠. 물론 제가 연예인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나름 그 스타 스포츠 관련 쪽 뉴스를 많이 챙겨봐야 되고, 저도 그 야구 쪽 기사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타크래프트를, 아니야, 원도 하고 투도 해요. 그러니까 원도 보고 투도 봐요. 방송을 보는데, 저는 이제 그 투는 제가 원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노트북이 그 CD 드라이브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투로 넘어갔는데, 아, 원을 엄청 오래 하고 투로 넘어갔는데 어려워요?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원보다 2가 컨트롤이 더 쉽더라고요. 왜 2가 쉽냐면, 1은 그한번 선택할 때 12개씩밖에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근데 2는 모든 공격 병력을 F2 한 번으로 선택을 다할수 있어요. F2 버튼으로 한 방에 다 선택할 수 있어.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저는 그거거든요. 약간 유닛 200까지 뽑아가지고 어택 당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딱인 전략이야. FE.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일부 유닛을 나눠서 조를 짤 때도 12기 초과해도 고를 수 있거든요. 그게 좋기는 해요. 대신에 그 캠페인이 굉장히 많아지죠. 초반에 지지? 그건 모르겠어요. 컴퓨터 대지는 이길 수 있어. 당연히 컴퓨터 대지는 이기죠. 컴퓨터 대지는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하고 멀티플레이 하면 좀 그거는 모르겠다. 하여간, 그렇고, 저는 사실 스타크래프트를요, 그렇게 뭐, 레더전을 잘하진 못하니까, 저는 근데 레드전 하는 거보다는요, 스타트 중계도 관심 있게 보고 유튜브도 즐겨보고 뭐 해봤는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레더전은 뭐 잘하는 건 아니고 가끔 뭐 유즈맵 멀티플레이는 가끔씩 재미로 해보는 거고 저는 좀 스토리 공략 이런 게 좋아가지고 저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 가면요. 자유의 날개 군단의 심장 공허유산 노바 비밀 작전에 캠페인 그 스토리 보려고 하는 그 캠페인 있잖아요. 보통 난이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보통 난이도. 스토리 보려면 보통으로 해야지. 스토리 보려면 보통으로 쉬움이나 그냥 스토리만 보고 싶으시면 쉬움이나 보통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다가 멈춘 게 있어요. 어려움 난이도 업적 따려고. 업적 따려고 어려움 난이도로 시도하다가 지금 하나 밀, 그, 막힌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멈춰 있는데, 다시 하기는 해야죠. 마스터 업적이 은근히 어려워요. 마스터 업적 따려면 최소 어려움 난이도 이상에서 해야 되고요. 물론, 지식 테이너는 지식 컨텐츠하고 엔터테이너의 합성어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역사를 위주로 뭐 문사철 그쪽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뭐 야구 얘기도 하고 뭐 일상 얘기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해요. 인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죠, 인문학을 하니까. 시리얼 먹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건프레이그. 어제 새벽에 제가 조리퐁을 먹었어요. 그 조리퐁 밀크 화이트 버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그냥 조리퐁 노말하고 그냥 맛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우유에 타먹기 좋은 정도? 이거 부러졌다. 건프레이크 군대에도 나와요. 군대는요, 건빵이라고 안 써있고, 이런 그 봉지에 그 쌀빵이라고 쓰여서 나오거든요. 쌀빵, 그리고 국방부 마크 붙어 있고, 군용이라고 찍혀 있어요. 물론, 그 건빵을 만드는 업체는 따로 있겠죠. 예, 군남용 업체가 따로 있어. 방위산업체 이런 데에서 다 있죠. 그 식품 업체들도 방위산업체에 들어가요. 그래서 1종부터 9종까지 있는데 이게 탄약이 5종인가 그러고 내가 그렇고 뭐냐 그래서 한 며칠에 한번 그냥 며칠에 한번한 사람당 건빵 한 봉지씩 나와요.
근데 그 건빵 한 봉지를 혼자서 한 번에 담, 한 큐에 다 먹긴 좀 힘들어, 솔직히. 혼자서 한 큐에 다 먹긴 좀 힘들고, 그냥,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행정병이었으니까, 그냥, 그, 좀, 약간 그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으면 계속 작업하니까, 좀 약간 입이 심심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좀, 약간 좀, 뭔가, 좀, 뭔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씹어. 다음 달에 가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좀 그럴 때 그냥 그 이제 사무실에는 그 믹스 커피를 놔두거든요, 간부들이. 원래는 그 이제 손님 대접용으로 그 믹스 커피를 놔두는데 내가 손님들보다 더 많이 마셔. 나는 거의 매일 마셨거든요. 하루에 한몇 잔씩 마셨는데, 그럴 때 그거, 그 믹스커피 딱 그, 맥주 모카 골드? 그거 타놓고, 건빵 하나씩 집어먹어. 그러니까, 전 여자라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몰입해서 키보드로 따다다닥 칠 때는, 그럴 때는 좀, 이게 멀티플레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가끔 이제 키보드 깔짝깔짝 쓰고 그 마우스 컨트롤 좀 많이 할때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왼손에는 건빵이 있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행정병들 그렇게 갈구기도 했대요. 마우스 쓰지 말고 키보드 단축키 써라. 그러니까 두손 모두 키보드에 집중하고 손이 그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시간도 아끼라 이거예요. 그걸로 갈구는 고참들이 있었어요. 한, 나, 일병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갈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결국 그냥 단축키 안 해왔거든요? 그냥 나는 결국 단축키 안 해오고, 그냥 결국 내 방식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는 단축키 안 쓴다고 갈구는 고참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무실 고참들이 갈군 거지. 원래는 그 지시 간섭하면 안 되거든요. 그 같은 참모부지만 그 같은 그 다른 부서의 일에는 그 지시 간섭을 하면 안 돼요. 병사들끼리는. 그리고 그 아무리 분대장이라도 사무실에서는 만약에 다른 사무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시 간섭을 하면 안 돼. 그 일과 시간 동안은. 물론 그 생활관에 복귀하게 되면 이제 분대장은 지시를 할수 있죠. 분대장을 지시한 병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 간섭이 금지되어 있어요. 병영생활 행동강령 1번이야. 그래서 아무리 그 고참 병장이라도요, 후임 분대장한테 지시할 수 없어요. 분대장의 특권 예고. 근데 대신에 이제 분대장들은 간부들한테 시달림을 당하죠. 간부들이 지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행정병들은 일과 시간에 계속 간부들이랑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미리 하는 거예요, 행정병들은. 직장생활 미리 하는 건데.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위에서 뭘 시켜서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 아,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인 걸 알아서 그냥 내가 알아서 나서서 하는 거는 나는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정해진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또 뭔가 시켜. 그러면 머리가 빡 도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어젠가 그젠가 그 이제 올해 예비군 6년차예요. 올해 예비군 6년차인데 그 소집점검 훈련 그 문자가 떴어요. 그 병사들은 예비군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2박 3일 동원 훈련을 가고 이제 동네 예비군에서 실시하는 그 향방잡기 훈련 6시간에 참여할 경우 그게 누적된 만큼 동원 훈련에서 조기 퇴소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 5년차하고 6년차는 동네 향방잡기를 한번 가야 되고, 그리고 지역 예비군 훈련인 향방 기본 훈련 8시간짜리를 한번 가야 되고, 그리고 군사 특기에 따른 4시간 소집 정복 훈련을 한번 가야 돼요. 그러니까 2박 3일이 아닌 대신 세 번에 나눠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아, 물론 간부들은 얄짤없이 1년차부터 6년차까지 그냥 쭉 동원훈련 가야 돼요. 그 뭐냐, 중사까지 전역한 예비군들하고, 그러니까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그 장기 복무를 안한 예비군들의 그 경우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몇년 이상 장기 복무를 안 했을 경우는. 그렇고, 그렇게 맞고. 그런데 내가 이제 군사특기가 탄약이거든요. 나는 이제 탄약대에 대해서 그 참모부 행정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군사특기가 탄약인데, 오히려 예비군 훈련 간다고 탄약대대를 가면요, 동원훈련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탄약병사들을 위해서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탄약특기가 아닌 다른 병사들은 그냥 멀뚱멀뚱 보람만 봐야 돼요. 나는 이제 행정병이었으니까 탄약고로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예비군 가가지고 진짜 놀았어. 아, 근데 놀기도 지겹더라. 핸드폰 걷어가니까. 근데 이제 예비군 5년차, 6년차는요, 그 일반적인 그 예비군 5년차하고 6년차는 소집정감훈련 군사특기 관련 이론 교육이고요. 그 향방 기본하고 향방 잡기 훈련은요, 각 지역별 그 상황에 따른 그 향토 예비군 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역 방어를 위한 그냥 병사들의 기본 그 훈련 그것만 해요. 모든 군사특기가 다 똑같이. 차라리 그게 편해, 나. 차라리 그게 편해. 어차피 그 참모부 그 소대, 참모부 소대 병력들의 그 나는 인사 관리했죠? 그리고 그 교육훈련 현황 관리했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 교육훈련 관련해서는 차라리 그게 편하지. 내가 행정적으로 했던 거야, 이거건. 물론 몸으로 뛰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런데. 근데 이제 꼭 자기가 복무했던 부대로 동원훈련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저기 의정부하고 의정부에서 그 포천시로 그 넘어가는 그 지역에 있는 탄약대대에서 복무를 했어요. 그 육군단 지역에서. 내가 주거지가 서울 서쪽 지역이잖아요. 서울 서쪽 지역이니까 그 동원 예비군 훈련 갈 때는 그 저기 파주 쪽에 그 1군단 지역으로 나를 불렀어요. 주거지 때문에. 그쪽 지역, 파주 벽제로 갔어. 오히려 그쪽이 편했는데, 그래서 작년 소집 점검도 벽제로 갔어요. 벽제로 갔는데, 올해 소집 점검을 갑자기 나 다시 그 5, 6탄약으로 가래. 5, 1탄약이 아니고. 나 10월 13일에 가는 게, 그러니까 거주지에 따라서 가는 게 훨씬 편한데, 내가 복무했던 부대에서 나를 부른 거야. 근데 내가 복무했던 부대로 가는 것까진 아니고요. 동원훈련이 아니니까. 그 지역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요. 이제 5, 6탄약에서 그 우리를 소집한 그 소집점검 그 예비군 훈련장이 덕릉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그 상계동하고 별내 그 경계에 있어요. 상계동하고 별내 경계에 딱그 서울 끝에. 그래가지고 상계동까지 가야 돼. 아니, 상계동 분명 서울 밖인데 벽제보다 내가 마포잖아요. 마포에서 벽제 가는 거보다 훨씬 멀어. 한 벽제까지가 22km거든요. 그 대중교통 최단 거리가. 대중교통 최단거리가 22km인데, 거기 상계동 그 덕릉로까지가, 덕릉고개까지가
대중교통 그 최단거리를 재봤을 때 26km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버스가 거기까지 안 가요. 서울버스들은 그 당구개역에 그 흥안운수 버스 차고지가 있거든요. 그 당구개역 옆에. 서울버스들은 다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다 녹색 버스들만. 그래가지고 일단 당구개역까지는 서울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별내 넘어가는 버스 타고 그 고갯길을 올라가야 돼. 그래서 내려갈 때는 그냥 걸어 내려가려고요. 올라갈 땐 버스 타고. 그리고 제 시간에 맞춰가면 아마 나는 당구개역에서 버스를 못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 그냥 작정하고 아예 일찍 가서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냥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냥 상계동 투어나 좀 하지 뭐. 그러니까 분명 서울을 가는 건데 서울 밖에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제 마포니까 일산 가려면 그냥 저기 신촌까지 마을버스 타고 나간 다음에 그 신촌 명물거리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살짝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가요. 어차피 대중교통 전용 거리니까. 그 연세로는. 그래서 연대 정문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그 M버스 급행좌석 버스 타고 일산 들어가면 되거든요. 금방 가. 그 뭐냐 연세대 정문 거기서 그 M버스 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정류소가 일산 백석역이야. 거기까지 논스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금방 가. 지하철보다 빨라. 차라리 일산은 버스가 더 빠른 게요. 완전히 직방이죠. 왜냐면 그 일산이 버스가 그렇게 빠를 수밖에 없는 게요. 그 3호선 종점 대화역부터, 그러니까 대화역에서 좀 이제 출발하면 한그길 대화역부터 그 이대 후문까지 쭉쭉 직선으로 버스 전용차로가 나 있어요. 그냥 계속 직진해 버스가. 그래서 편해요. 그 이대 후문까지 버스 전용차로가 나 있어가지고 그냥 좌석 버스들 드립다 달려요. 그리고 사실 그 길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옛날에 그 서울 개발 계획 중에 그 성산로라는 길을 그 만들었잖아요. 그 이제 성산대교에서 모래내 고가차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거쳐가지고 아예 그 금화터널을 뚫어버렸잖아요. 독립문까지. 금화터널 그리고 사직터널 해가지고 딱 그냥 그 경복궁 앞에까지 쭉길나 있잖아요. 대화역부터. 그래서 그 길이 좌석 버스들이 진짜 그 경복궁 앞에까지 쭉 직진만 해요. 그리고 광화문역 들어가. 말하니까 나갔다. 그래서 한 여기서 잠실 가는 거보다 일산 가는 게 분명 거리는 조금 길거든요. 근데 일산 가는 시간이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그냥 갈아탄 시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잠실 가는 것보다 더 빨라.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 동네에서 도봉산역까지 버스가 한 번에 가거든요. 그걸 타고 가는 게 편하니까 4호선 중간에 갈아타는 것보다 한 수유역까지 버스로 가서 갈아타는 방법도 있어요. 수유역까지만 가면 그 당구개역까지 가는 녹색 버스를 또탈수 있어요. 일산 MBC가 있는데 상암에 또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왠지 아세요? 원래 MBC가 여의도가 본사였잖아요. 여의도가 본사였는데, 일산은요, 그냥 그
약간 뭐 특수한 프로그램들을 특정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기 위한 그냥 제작 센터예요. 일산은. 그리고 이번에 MBC가 아예 DMC로 본사를 옮겼잖아요. 이제 여의도에서 뺐잖아. 그러니까 본사하고 제작센터가 좀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요, SBS도 본사는 목동에 있어요. 그 오목교역에. 오목교역에 있는데 등촌동에도 그 제작센터가 있고요. 저기 탄현에 가도 제작센터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KBS는 그냥 여의도를 다 먹었지. MBC가 이제 나가고 나서. 원래 KBS는 그 뭐냐, 여의도 공원 옆에 그 국회의사당 근처가 원래 그 KBS 그 뭐냐, 본관이고요. 그 KBS 그 별관이 그 색강역 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KBS도요, 그 KBSN이라고 그 케이블 채널 전용은 저기 DMC에 있어요. 케이블 채널은. 그래서 요즘 DMC 쪽으로 그각 방송 3사의 제작 센터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SBS도 별도 사옥이 하나 있어요. DMC에. MBC 에브리원. 참고로 그 MBC 그 스포츠 플러스 야구 중계는요, 그 메이저리그 중계는 상암동에서 해요. 그래서 가끔 상암동을 가면 김선우 해설위원이나 최희섭 해설위원을 마주칠 수가 있다는데 아직까지 마주쳐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주로 새벽에 와서 점심에 나가니까. 맞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난 건데, 어제였죠, 이제? 어제 그 하일성 해설위원이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하일성 해설위원이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 하도 술 담배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심근경색이 왔거든. 그래서 2001년 겨울엔가 그때 수술 받았어요. 그때 한참 그 이주일 씨가 그 폐암 말기 선고 받아가지고 그때 이슈 됐잖아요. 딱 그때쯤에. 그래가지고 그때 하일성 씨가 그때 심근경색 수술 받으면서 담배 배우지 마세요, 뭐 그런 유행어를 남겼죠. 하일성 씨가 제일 많이 남겼던 말이 야구 몰라요였는데 진짜 인생은 몰라. 인생 몰라.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래서 나는 심장이 안 좋아서 그간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기사 그 제목만 보면 하일성 별세 이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60대래요. 그 김인식 감독보다는 젊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그 지병인 심근경색 때문에 가신 건가 하고 나는 그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심근경색이 아니고 자살을 하셨대요. 그 원래 그 운영하는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대표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목매고 자살하셨대요. 예. 사인이 자살이야. 난 진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 터틀맨 임성훈 씨처럼. 그래서 안타깝죠. 참, 야구계에 엄청난 획을 그었잖아요. 물론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근데 원래 그분이 체육 선생님이었대요. 심지어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이웃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어. 환일고등학교. 물론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KBO 리그가 1982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전부터 해설 활동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아예 그냥 학교 교사는 그만두고 야구 해설에만 집중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해설을 굉장히 오래 하셨으니까, 그 야구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해설위원들 중에서 최고참은 이제 허구현 씨가 됐죠. 그쵸. 하일성 씨는 되게 KBS 스포츠 틀면 항상 그 고정적으로 그 해설하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참.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요즘은 하도 이제 해설위원들이 많아지는 게좀 젊은 해설위원들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 뭐냐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또꼭 선수 출신은 아니더라도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기자 출신 해설위원들이 많아졌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 분석적으로 그 전문적인 분야를 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메이저리그 해설위원들 대부분이 그 데이터 분석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거 좋아해서 해설위원 하는 분들이에요. 그 송재우 해설위원이라든지 뭐 김영준 기자라든지 그런 분, 이창섭 기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 데이터 분석형이야. 그런 분들은 다 데이터 분석형이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도 요즘은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뭐 김선우 씨라든지 뭐그 최희섭 씨라든지. 서재영 씨도 이제 지태님은 해설위원 생각 없으신가요? 아니 뭐 나도 준비되면 할 수는 있죠. 안 불러주잖아. 엠스풀에서 나 모르잖아요. 이종범 해설위원은 실제로 만나서 셀카도 같이 찍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사실 그거 있어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메이저리그 방송을 하면요, 그 마이크를 못 쓰잖아요. 채팅밖에 못 하잖아. 화면 건드리면 안 되고 채팅밖에 못 하거든요. 아프리카 TV에서는. 그래서 참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해요. 그렇고. 아, 네, 아스나님 들어가세요. 그렇고. 아, 네, 다음에 또 오시고요. 작년에 데니얼 김 해설위원님이 그 아프리카 TV 방송을 잠깐 했잖아요. 뭐냐, 원래 그 스포티비 해설위원이었는데, 작년에 아프리카 TV 1년 동안 그 다저스 중계 그 위주로 하다가, 그리고 근데 이제 올해 그 뭐냐 스포티비 계약이 끝나면서 아프리카 TV가, 그래서 데니얼 김 해설위원이 그래서 요즘은 그 KBO 리그 해설하잖아요. KBO 리그 해설하고 있죠. 그 KBS에서. 참고로 이제 데니얼님의 그 페이스북도 제가 이제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야구 관계자들의 SNS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저는 그 PC 기계만 좀 좋았으면 아마 메이저리그 방송도 했을 거예요. 약간 그 채팅으로 전문가 관전평 하면서. 어쨌든. 뭐 생각난 얘기 있어요? 자, 우유는 다 마셨고요, 이제. 그러면
저는 그 그릇 좀 정리하고 올게요. 와, 별사탕 거의 안 먹었다. 별사탕이 아직 남아있어. 몬스타 슈퍼리그 하시는 거예요? 네. 저그 CBT 시절부터 쭉 했어요. 그 뭐냐, 1차 CBT하고 2차 글로벌 CBT 다 했고, 이번에 그 오픈 것도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닉네임이요? 지식 트레이너. 뻔하죠. 다른 닉네임 할게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몬스터 슈퍼리그를, 아, 어젯밤에 내가 업데이트했어요. 그래서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어느 일정 이상의 그 레벨이 돼야지 아마 그 뭐, 그런가? 어쨌든 하여간 내가 어제 저녁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업데이트했어요. 그 원래 CBT 앱으로 받아놨다가 업데이트됐어. 그렇고, 그 원래 제가 그 다른 게임으로 그 다른 게임 그 뭐냐 그 클로징 테스트 그 테스트 그 하면서 그 게임 그 기획자를 알게 됐어요. 그 게임 기획자 있는데 나랑 동갑인 분이 있어요. 그 동갑인 여자분이 있는데 그 기획자가 이제 얼마 전몇년 전에 이직을 했어요. 그몇년 전에 이직을 해가지고 그 이번에 그래서 기획한 게임이 몬스터 슈퍼리그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지인이니까 나한테 이제 연락을 보내온 거죠. 승우 씨, 저희 이번에 그 기획한 게임 나와요. 그 CBT 해보실래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갤럭시 S3 쓰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네, 할수 있어요. 그래서 했었고. 근데 이제 CBT 할 때는 내가 그렇게까지 홍보를 많이 하진 못했어요. CBT니까. 근데 이제 오픈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테스트 차원으로 그 갤럭시 S7의 그 게임 런처 이용해서 한번 녹화를 시도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 해가지고 만약에 그 그냥 게임 오디오하고 음성하고 동시 녹음이 되면, 그게 성공하면 그 뭐냐 그 유튜브에 이제 올리려고요. 유튜브에 올리려고. 몬스터 슈퍼리그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특정 몬스터 키우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걸로 쫙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 일일이 그 녹화는 힘들 것 같고, 그 모바일 게임들은 삼사성 몬스터만 한몇 마리 있죠. 그게 왜그 삼사성급 몬스터가 좀 내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예전에 CBT 한적 있었고, 하여간 그 CBT 경력자여 가지고 쿠폰이 좀 나왔어요. 쿠폰 좀 나왔지. 그래서 받은 게좀 많아. 그러니까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먹는 거다 먹었으니까 그 뭐냐 그릇 좀 치우고 그 토크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